생각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대인 기피증 같은 게 많이 생겼었나 봐요. 예? 대인 기피증. 예. 대인 기피증 생겨서 진짜 집안에만 털이 박혀서 오로지 게임만 했습니다. 1년 넘게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리고 집사람은 정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정수기 판매업도 하고 또 식당기도 하면서 또 그 일이 다 끝나면 집에 와서 묵묵히 친구가 되어서 잠 못 자는 저를 위해서 밤새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예.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마당을 보니까 예. 장애인들이 나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의족을 끼고 연습을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들을 때마다 제가 한 번 죄송하지만 예, 예. 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한 발 한 발 들을 때마다 정말 힘듭니다. 지금도 이 고통이 있거든요. 이때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씩 걷게 되더라고요. 아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희망도 보이고 했습니다. 진짜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게 우연치 않게 세상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는 끝에 친구의 권유로 노래 교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 이 제 몸에 있는 끼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몰랐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지역 가수도 되고요. 오. 예. 또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또 MC도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도? 예. 재주가 많으시네요. 요즘은 예. 자행인이나 요양원 병원에서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집사람과 또 묵묵히 지켜준 또 친구가 된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아들 예. 큰 힘이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예.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습니다. 네. 좀 이제는 즐기면서 살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건 조금이나마 저 같은 장애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람과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가기 전에는 사고 나기 전에는 아들과 목욕탕을 못 갔거든요. 바빠서. 근데 진짜 잘 가던 목욕탕을 사고 난 후에는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진짜 자주 갑니다. 아들 데리고. 제 다리가 다 보이잖아요. 네. 목욕탕 가면 애들이 물어요. 다리가, 아저씨 왜 다리가 없어요? 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의족을 가리키면서 아빠 다리 이거 자르면서 예, 애들과 잘 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설명까지 다 해주는 예. 자랑스러운 아들이네요. 예. 정말. 제가 너무 감정이 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인데 괜찮습니다. 예.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정말 지나온 세월. KBS